그런 느낌 너희도 느껴봤니? 양파 그리고 카레를 곁들인 그리고 우동면을 곁들인 카레 맛있겠다. 먹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드디어 이사를 왔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막 이사 준비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막 집 알아보러 다니고 이제 이사를 오면서 집이 좀 넓어졌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제가 미숙이랑 갑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를 오면서 새로운 친구랑 또 같이 4명이서 살게 4명? 인간 3명과 고양이 한 마리가 살게 됐거든요. 친구는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그 전에 미숙이가 쓰던 스크래처들이나 그 캣타워를 원래 이사 오면서 버릴까 아니면 팔까 했었거든요. 스크래처는 버릴 때가 돼서 버리기로 했고 집이 지금 복층이라서 원래 쓰던 캣타워를 2층으로 올려놨어요 지금. 그래서 1층에 새로운 캣볼을 살려고 했는데 제 친구 허참인과 선민이가 이렇게 미숙이의 새로운 캣볼을 보내줬어요. 스텝을 띄우신 후 다른 폴을 사진처럼 홈에 맞추어 시계 방향으로 꽉 돌려주세요. A few moments later. 근데 이제 잘 안 올라갈 것 같아. 올라.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 봤어 봤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그래서 오늘 감사의 의미로. 짜란 스컬프터 케이스 스컬프터 핸드폰 케이스를 좀 전달해주고 식사를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스컬프터 디자인이 좀 약간 유니크하고 귀여운 게 많아서 좋아했는데 아마 제 서울스토어 영상에서도 스컬프터 구매한 게 몇 개 나와 있을 거예요. 이번에 스컬프터에서 저한테 제품들도 막 몇 가지 보내주시고 했거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스컬프터 키튼 챌린지 티셔츠예요. 고양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고양이 있는 걸 보면은 뭔가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는 이거 인스타그램에서도 원래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이 티셔츠를 제 친구들도 해시태그 스컬프터 키튼 챌린지 해서 되게 많이 업로드하고 그랬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티셔츠 되게 귀엽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 티셔츠를 입고 해시태그 스컬프터 키튼 챌린지를 달아서 SNS에 업로드하면은 유기동물 후원에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따가 이거 입고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리려고요. 제가 처음에 고양이를 키우겠다고 생각했을 때 유기묘를 입양하려고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래서 포인핸드랑 트위터에서 이제 유기된 아이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트위터에서 미숙이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뭔가 그런 유기 동물을 후원한다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안 나가니까 쿠팡이나 마켓컬리에서 다 주문을 미리 해놨거든요. 술도 어제 남대문 가서 다 사놨어요. 제가 요즘에 위스키를 되게 좋아하는데 몇 잔만 마셔도 막 10만 원 훅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렇게 되다가 가산을 탕진하겠다 싶어서 아 이럴 바에 그냥 병째 사놓고 먹자 해가지고 어제 남대문에 갔어요. 근데 남대문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눈 깜짝하니까 30만 원이 훅 날라갔어요. 이러다가 진짜 알거지가 되겠다 싶어서 되게 황급하게 나왔습니다. 또 남대문에 와인은 안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이 필요해서 화이트 와인이랑 고기를 사러 갔다 올 예정입니다. 궁금님의 여름 파스타를 할 거기 때문에 요 레시피에서 제가 조금 변형해서 하려고요. 얼마 전에 해먹었는데 그래서 인스타에도 올렸거든요. 근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조금 바꿨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저의 입맛대로 레몬즙 여기에는 1테이블 스푼이라고 돼 있는데 싱거리 좋아하니까 좀 많이 두 배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토마토를 먼저 좀 절여놔야겠다. 오늘의 고기 아까 마리네이드 해온 거 고기를 맛있게 굽는 방법이 있나요? 고기는 마이야르 반응이 가장 중요해요. 마이야르 반응이 뭐죠? 그런 게 있어요. 잘 구워진 고기를 이건 이따 쓰고요. 베스팅을 좀 시킬게요. 안녕하세요. 빵실한걸? 그리고 나는 바질 페스토 대신에 올리브 페스토를 넣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적셔! 이거 뭐야? 위스키. 맛있다. 먹어도 되나요? 아이고, 불었어. 자연스럽게 불어 먹었어. 고기 맛있다. 맛있어.
다백기 정성이 가득한 껍데기 다백기 토마토. 알아줘서 기쁘다. 사랑하지 않은 껍데기 안 가져거든요. 난 그냥 하거든. 웬만하면. 네? 어? 혼자 저기까지 올라왔다. 어디 가는 거야? 올라올 것 같아. 아. 쟤도 근데 우리가 쳐다보는 거 알아. 아, 귀여워. 너에게 줄 것을 가지고 오겠어. 야, 껴봐 지금. 껴봐야겠다. 내가 입은 티셔츠도 같은 컬러지. 진짜네? 그렇게는 안 보이잖아. 귀엽다. 근데 내가 이거 서울시 더 사이트에서 봤거든? 조금 고민했어. 근데 이거 케이스 산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안 샀단 말이야. 전사기 잘했네. 전사기 잘했다. 귀엽다. 아주 잘 어울리는. 야, 이거 진짜 귀엽다. 그치? 만족스럽군. 그리고 보호가 되게 잘 될 것 같아. 얘는 좀 이거 끼고 있었는데도 핸드폰 깨졌잖아 나. 근데 얘는 이게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 튀어나와 있어서 이거 끼고 있었으면 핸드폰 안 깨졌을걸? 아니 나도 이거 가지고 싶었거든. 근데 나는 난 갤럭시라서 갤럭시는 없더라. 갤럭시도 만들어 주세요. 이것도 두툼하네. 이 범퍼가 귀엽지? 엄마들 카메라 나올 때 알지? 우리 엄마 맨날 이래. 우리 엄마도 네 영상 보는데 엄마 보고 있어? 엄마 저 니플 펴싱한 거 보셨어요? 그럼 우리 엄마 징그러워. 니플 펴싱한 거 보여주진 않았잖아요. 아 귀여운데? 보여줄 수가 없네. 어. 나 근데 너 한 사진 옛날에 본 거 같아. 인스타그램에 옛날에 올렸었을 거야. 어디 뒤져보면 있을지도 모른다고. 케이스가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아무렴요. 안녕.